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회사 갔다 올게요. 오늘은 또 어떤 상품이 코스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엄청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아주 특별한 선물도 드리는 코너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 집 개념 스킬을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야매주부. 귀엽네. 이쁘네. 왜 웃어? 귀여워. 너 왜 그렇게 웃어? 비웃은 거 같이 웃어. 겨울 패션 모자 귀엽죠? 가격도 아주 귀엽습니다. 29,990원. 제가 쓰고 다니는 스포츠 모자보다 싸네요. 코스코를 일주일 만에 방문했는데 토이스토리 악당이 사라지고 슈퍼사이즈 곰돌이가 입구에서 손님을 맞습니다. 60주년 한정판. 지난번 청라 오픈하던 날 이걸 발견하고 나중에 와서 사야지 했는데 잠깐 사이에 모두 팔려버려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추억의 삼립 프림빵. 우와, 많이 줬어.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가라고 버스비 주면은 버스 안 타고 이거 사 먹고 걸어가. 얘 삼립빵이 나오고 보름달이 나중에 나온 거야. 삼립 크림빵은 추억의 빵이 맞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과거에 아빠가 살았던 시절과 딸의 중학 시절의 대화로 한동안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가 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름달 빵을 먹은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7,490원 내고 추억 한 조각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 야매주부 알아? 꽃게철이 왔습니다. 이맘때면 언제나 코스코에 들어오는 꽃게. 어머, 개 준다, 개 준다. 개가 달려 올라오나? 내가 꽃게 진짜 우와. 이번 연도는 꽃게 풍년이라죠. 이렇게 많은 꽃게를 32,900원에 먹을 수 있다. 이거 안 살 이유가 있나요? 꽃게 찢는 법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게를 잘 씻어줍니다. 그냥 머리 감긴다 해서 야매주부 샴푸 쓰지 마시고요. 그냥 물로만 살살 닦아줍니다.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다리를 잘라줍니다. 찜기에 물을 먼저 끓이고요. 김이 나기 시작하면 뒤집어서 눕힙니다. 그래야 맛있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먹다 남은, 아니 아내일 수도 있겠군요. 암튼 비린내를 빼기 위해서 소주를 살짝 뿌려줍니다. 약 2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불을 끈 상태에서 약 5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게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동비가 안 나온다나? 열 손가락에 비린내 나는 게를 잡고 먹어야 하고 개걸스럽게 먹어야 하고 맛있는 살은 한 숟갈밖에 안 나와서 가성비가 떨어진다죠?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맛있거든요. 너 야매주부 알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동비 나오는 꽃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념장 꽃게. 이거 가성비 괜찮습니다. 이거 사오자마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구심 좋은 분이 그냥 게의 배를 눌러. 그래서 양념장 조금 넣고 통깨 참기름 넣어주고 퍼먹으면 됩니다. 손가락 안 더럽혀도 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1kg에 19,490원. 망고스틴입니다. 이게 어떤 맛인지 몰라서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망고스틴은 꽃게처럼 가성비가 별로 없는 과일입니다. 이만하지만 사실은 안에는 더 조그마하거든요. 먹을 게 없어. 한 사람당 한 6개씩은 먹어야 돼. 껍질은 두껍고 속살은 아주 작고 열 손가락 과즙을 잔뜩 묻혀야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들어가 너무 맛있어. 하지만 이 과일 한번 먹어보면 이거 먹으려고 태국이고 인도네시아든 떠나고 싶은 맛이거든요. 아직은 좀 비싸긴 해도 코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과일 사랑합니다. 청라에는 아직도 오픈 스페셜 할인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세일하면 소도 잡아먹어야 하는데 이건 닭입니다. 보통 이런 게 햄이 터키 햄 아니면 이제 돼지고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돼지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닭가슴살 살도 많이 안 찌고. 빵에 올려 먹으면 아주 잘 어울리고요. 일단 닭가슴살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닭가슴살 슬라이스 12,990원. 너 야매주부 알아? 안 보면 쇼핑망한다. 이번엔 이 가을에 한번 꼭 드셔야 할 백합조개국을 소개합니다. 코스코에 가시면 백합조개가 나와 있는데요. 저거 어떻게 먹지 하시겠지만 시원한 백합조개국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조개를 잘 닦아줍니다. 사실 커스커 백합조개는 굳이 해감을 하지 않으셔도 모래가 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 해감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찬물에 다시마를 넣고요, 무와 매콤한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시원하고 매콤한 것이 매력이거든요. 청주도 넣습니다. 소금은 살짝, 조개에서 나오는 짠기가 있거든요. 국간장도 살짝.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쑥대머리.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우 예, 나는 왜 노인들 단백질 먹으라서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 요즘 효소 안 드세요? 무슨 효소? 효소 있잖아요, 소화를 돕는 양배추 발효 효소와. 여러분, 긴급 뉴스입니다. 이 제품 오늘 72% 세일해드린답니다. 사장님 미친 거야? 양배추를 발효해서 효소화 식품으로 만든, 소화에 엄청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 바디마인이 개발한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까다롭다는 그 홈쇼핑에서도 계속 완판이 됐던 제품이고요. 야매주부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제품 양배추 발효효소. 아, 저희는 양배추 발효효소를 지금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방송이 오랫동안 안 하면 언제 하냐고 묻는 제품이 바로 양배추 발효효소인데요.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사실. 지금 효소를 한 포 넣었어요? 예예. 한 포 넣은 거고? 한 포. 얘는 전혀 넣지 않은 상태로 네. 그대로 지금 카스테라가 네. 그대로 모양이 보여요. 네, 대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배출이 될 때 이렇게 흡수가 오.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건 한 번에 딱 배출이 되는데 음식물이 그대로 위 안에 남아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실험 장면이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쇠도 녹일 만큼 소화력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이젠 쌀죽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되더라고요.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아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아직도 지천으로 깔려있는데 소화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다 알고 계시죠? 잘 섭취하고 잘 배출하고 숙면하는 것. 전문 용어로 바꾸면 잘 먹고 잘 싸고 뒤진 듯이 자는 것. 전문 용어로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진짜 양배추를 발효시킨 제품은 바디마인밖에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소화가 잘 돼요.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이제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더보기란 안에 가시면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한 구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시중가의 72%의 공급가로 만나게 됩니다. 사장님 미쳤어? 왜 그래? 바디마인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입니다. 지난주부터 커스커 남해카트 훔쳐보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김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매장에서 포장 김치들이 잇따라 품절되고 있습니다. 커스커에 김치가 매일 새롭게 들어오긴 하는데 충분한 양은 아닌 듯합니다. 오전 중에 있다가 늦은 시간에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김치부터 확보하자는 눈치죠. 그런데 이분은 세 박스나? 한 사람이 세 박스를 구매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엔 이렇게 쓰여 있죠. 회원에게 한 개만 제한 판매한다고. 포기김치를 사시려면 오전에 오셔야겠습니다. 열무김치와 총각김치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상품일까요? 딱 봐도 아시겠죠? 커클랜드 물입니다. 커스커에 오시는 분 치고 물 안 사가시는 분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물 때문에 코스트코에 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거든요. 사실 이렇게 싸면 물류비도 나오지 않는 금액인데 그래도 코스트코는 판매를 합니다. 물 때문에 왔다가 다른 상품을 구매할 테니까요. 급히 나타난다는 거, 빨리 나타난다는 거. 바디마인 양배추 발효. 여기 카메라 보고서 한 번만 얘기해줘요. 아, 그거 안 먹었네. 그거 안 먹었네. 그거랑 먹은데? 그거 안 먹었네만 이렇게 그거 안 먹었네 거기서부터 어. 다시. 그거 안 먹었네. 그거 먹으면 돼? 그거 안 먹었네. 아, 그거 안 먹었네. 그거 먹으면 되지. 끝. 수고하셨습니다.